우리나라 20,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는 만큼 직장 내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고용자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인 EAP를 현장 탐방 오늘에서 만나보도록 하자. 국내 최초로 이 EAP 시스템을 알리신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낯선 제도이지만 그 당시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직장인 개인들의 행복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 한 개 고객사로 출발하여 지금은 120여 개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발전하면서 최근 들어 많이 실시하고 있다는 EAP 서비스 프로그램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EAP는 영어 Employee Assistance 프로그램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번역됩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직장인들의 심리적 고충 문제를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 상담 등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은 업무에 좀 더 몰입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회사도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말 못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EAP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네, EAP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진단과 대안 제시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EAP 서비스는 시행 시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되는 것이 조직과 구성원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진단의 경우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온라인 스트레스 검사, 오프라인 심층 검사, 모바일 검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단을 통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대안 제시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따라 두드러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EAP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왔는데 국내에서는 1990년대 와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한국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 심리 및 직무 스트레스 위주의 개별 상담으로 EAP 서비스가 이용되었는데요. 인적 자원에 대한 감성적인 관리와 조직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EAP 서비스의 시행은 이제 더 이상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0년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EAP 서비스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기업들에서도 조직 내 복지나 문화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상담 이외에 웰니스, 워크숍, 캠페인 등 조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로 EA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AP 프로그램을 실시해본 회사는 어떠한 반응일까? 내가 상담한 경험이 회사가 알고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구성원들이 이게 내가 상담을 해도 누가 알지 못하다 하는 것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이 업체의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최근에 들어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시원하게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진단부터 상담, 교육, 워크샵, 집단 프로그램까지 직원들의 정신건강 일체를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전문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분필가루를 휘날리면서 열심히 수업하시던 선생님 모습들, 당번 날이면 칠판 지우개를 탁탁 털던 모습들, 이제는 좀 그리워지는 옛 모습들이 되었는데요.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서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강의를 전문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선생님의 연주와 목소리 대신 컴퓨터 선창에 따라 노래를 배우는 시대가 되었다. 컴퓨터 전자교탁, 전자칠판의 오르간 대신 전자컴퓨터 음악같이 단순했던 과거의 수업은 가고 이제는 멀티와 입체를 접목시킨 생생한 교육 현장이 다가왔는데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강의 시스템을 현장 탐방 오늘에서 만나보도록 하자. 네, 안녕하세요. 첨단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첨단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저희 회사는 2001년 설립하여 다년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교육 현장에서 전자칠판, 전자교탁, 프로젝터, HD 카메라, 음향 시스템 등을 포함한 AV 시스템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결합한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 시스템 및 스마트 회의 시스템을 설계 시공하고 통합 유지 보수를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전문가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상, 음향, 컴퓨터, 네트워크를 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첨단 기기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한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관리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실에선 각종 첨단 기기를 활용한 일명 스마트 러닝 열풍이 한창인데 스마트 러닝을 불러일으킨 최첨단 멀티미디어 제품의 기능을 살펴보자. 전자교탁에는 컴퓨터, 통신 제어 장비, 음향, 영상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필요에 따라 교실의 조명을 켜고 끌 수도 있으며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제어하기도 하고 교실의 커튼까지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각 교실에 필요한 노트북, HD 카메라 등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고 유무선 음향 시스템을 겸비하고 있으며 간단한 터치 조작만으로 이런 다양한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밀하고 예민한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섬세한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곳에 설치된 시스템은 어떠한 것일까? 오픈 코스웨어 강의실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각 대학이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생성이 가장 중요한데 간단한 조작만으로 강의를 녹화할 수 있도록 전자교탁 및 고화질의 자동 녹화 시스템을 설계 시공하여 좋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도입 후 대학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강의 시스템은 기업의 관공서를 비롯하여 대학 강의실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일까? 저희는 위치 추적 강의 녹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수업 과정을 다 녹화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백플레이 기능을 활용하여 그 당시의 화면을 되돌려 볼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수업 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수업 행동까지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분필가루가 날리는 강의는 이제 그만! 그렇다면 스마트 강의 시스템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일까?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녹음을 하거나 또는 이제 몰래 동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해야 다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희가 굳이 녹화하지 않아도 되고 또 좋은 품질로 녹화된 걸 볼 수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가 수업을 다시 듣고 싶거나 복습하고 싶을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교육업체들의 경쟁 속에서 보다 스마트한 교실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기업과 교육 IT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각 기업의 경쟁력 있는 업무 환경과 교육 환경의 극대화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유지 보수 개념을 벗어나 고객이 요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해 장애 발생 시 바로바로 처리하여 업무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계절이 되면 이 난방비 걱정을 주부님들은 참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아랫목의 따뜻한 기운뿐만 아니라 가게의 경제성까지 잡은 온열 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은 사람이 피로를 풀고 면역력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제이다. 잠은 뇌의 발달과 신체의 성장은 물론 성격 형성과 학습 능률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육체적 회복과 감정 조절까지 이루어진다.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하는 최고의 침대 전문 생산업체를 현장 탐방 오늘이 찾아가 보았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회사는 2005년도에 창립이 되어 있고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구둘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아주 건강한 잠자리,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명 백화점과 5대 홈쇼핑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대표 상품으로는 흙침대, 돌침대, 또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등을 생산하는 헬스케어 토탈 브랜드입니다. 온열매트를 비롯하여 흙침대와 돌침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는 온수를 이용한 매트리스를 출시하였다고 하는데, 네, 겨울철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동안은 전기로 만든 그런 제품이 주를 이루는데요. 작년부터 온수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따뜻한 매트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 매트가 아니라 온수를 이용하는 온수 매트라고 하는데, 온수 매트는 어떠한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온수 매트의 작동 원리는 그동안의 전기 매트는 전기 히팅선이 발열을 해서 따뜻함을 느꼈지만요, 온수 매트는 이 온수통이라고 하는 이 조절기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서 매트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를 그대로 따뜻하게 느끼기 때문에 요즘에 대세를 이루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마치 집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 온수 매트리스의 장점과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대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침대의 그 부드러운 쿠션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제품 안에 충진재, 그 다음에 따뜻한 호수가 연질로 아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의 쿠션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온수 호수에, 온수만의 따뜻하고 포근함을 또 몸으로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겨울 나시려면 1회의 물 보충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1도 단위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체형에 맞게, 체질에 맞게 그때그때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좋은 품질로 보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온수 매트리스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저희 회사에서는 온수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침대에 사용하는 취침형 매트 외에 또 아이들이 떼어놓을 수 있는 거실형 매트, 또 거실에서 한 식구들이 또 4인 가족 이상이 쓸 수 있는 대형 매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흙침대, 돌침대 이런 제품까지 온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효과로 인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품질의 온수 매트리스는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을까? 네, 저희 회사 제품은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백화점 매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구매 가능하시고, 또 저희가 직접 운영 중인 직영 매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후 관리로 사람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기대해본다. 우리 문화 중에서 가장 좋은 문화가 저는 구둘장, 잠자리 문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문화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직영점 또는 대리점을 계속 확산을 하고 있고요. 또 고객님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바로바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온수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온수 매트는 물론이고 온수를 이용한 흙침대, 돌침대까지 새로운 상품이 다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해지려면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먹어라. 이런 얘기 요즘 많이들 들으시죠? 하지만 먹거리를 선택한다는 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요, 건강하게 또 정직하게 다양한 견과류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견과류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루에 적당량씩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르신들은 물론 성장기의 학생들에게도 매우 좋은 간식거리이다. 샐러드는 물론 밥반찬으로 인기가 많은 견과류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견과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견과류를 유통하는 전문 회사로서 원산지 관리 철저와 그 안전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생산자와 계약 재배 관리를 통해 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후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만의 경쟁력, 차별성 있다면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희 회사는 그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우리가 직접 생산자 계약 구매함으로써 질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복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주문 양에 따라서 소량으로 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품은 항상 맛이 신선하고 또 고소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고 맛이 고소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선호하는 식품인데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주력 상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저희 회사는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 20가지가 훨씬 넘는 견과류를 유통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곶감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한 줌 견과가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성분이 많아 산소와 접촉하면 상쾌되기 쉽기 때문에 포장에 유의해야 한다는데 이 업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포장을 하여 소비자들을 찾고 있을까?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고 독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질소 충진 포장을 하고요. 포장 봉투 재질도 보통 타 업체에서는 비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저희는 고가의 알루미늄 포장재를 사용해서 더 신선하고 더 맛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업체인 만큼 생산 공정에서도 청결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 어떠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저희 회사는 2011년에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 사무관리 등에 관한 ISO 22000, 2005를 획득했습니다. 안심하고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따로 구입하실 경우 드실 만큼만 소량으로 구입해서 냉장 보관해 드시는 게 가장 신선하게 드실 수 있고요. 장기간 보관하실 때에는 냉동 보관하시면 1년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좋은 품질의 재료와 위생적인 생산시설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를 찾아가고 있는 이 업체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떠할까? 바로 며칠 전에 볶아서 바로 어제 뭐 올라온 바로다. 네. 달라요. 맛이 틀리죠. 혹시 와 진짜 고소해요? 네, 틀려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이 업체의 견과류 제품을 먹어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굉장히 제품이 신선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알 같은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거 구매 안 하고 여기 제품만 계속 지금 구매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현재는 우리 회사가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견과류의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400도씨가 넘는 화덕에서 재빠르게 구워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전통 화덕 피자. 한 입 먹었을 때 혀끝을 매료시킨 그 맛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 가스 오븐이 아닌 정통 이탈리아식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내는 화덕 피자 전문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늑한 분위기는 물론 피자 냄새가 향긋한 피자 가게를 찾아가 보았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요 이색 카페로서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정통 이태리를 즐길 수 있는 격조 있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다양한 유화 작품을 보면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이태리 요리를 즐김으로써 가족, 친목, 모임,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많이 찾아주시는 카페입니다. 네, 이곳은요, 이 요리를 멋진 그림을 보면서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게 되셨어요? 화가로서 느낀 건데 갤러리를 찾아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시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만의 작업 공간이자 많은 분들이 그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갤러리 카페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이태리 요리 학교에서 배운 정통 이태리 요리를 대접할 수 있는 갤러리 겸 레스토랑이 카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 갤러리 카페의 대표 메뉴는 바로 화덕 피자. 400도씨의 고온에서 구워서 맛은 물론 향까지 일품이다. 맛있는 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지금 뭘 만들고 계세요? 아, 지금 고르고 온 피자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토핑은 그럼 어떤 게 올라가요? 아, 여기는요, 생크림하고요, 양송이 버섯, 그 다음에 고르고 온 치즈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고르고 온 치즈는 치즈를 숙성 바로 시켜서 만든 건데요. 다양한 토핑을 올린 후 화덕에 굽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제품을 조립하여 피자를 굽고 있다고 한다. 일반 피자랑 화덕 피자랑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화덕 피자는요, 300도 이상에서 고온에서 빨리 구워내서 3분 안에 구워내기 때문에 속은 포근포근하고 겉은 바삭하고 담백하면서 깔끔하며 바삭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화덕 피자는 이 집의 명물 중에 명물. 일단은 사장님이 직접 다 손수 만드셨다고 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준비된 음식을 시청자를 대신하여 먹방 전문 정은 리포터가 직접 먹어보았는데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요. 이 도우가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이 쫄깃함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치즈의 쫄깃쫄깃쫄깃 정말 고소해요. 그래서 인기 메뉴구나. 또한 이 집에서는 다양한 파스타는 물론 직접 만든 독특한 소스의 샐러드까지 맛볼 수가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이곳만의 자랑은 그림을 감상하며 힐링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즐기며 건강은 물론 감성까지 채워가기 위해 이곳을 방문해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일까? 아, 이곳의 매력은 음식도 있지만 사장님 화가여서 예쁜 그림이 많기 때문에 그림 보면서 힐링하고 갑니다. 전철역에서 갖고 와서 교통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 아늑한 실내 공간이 있어요. 다른 피자집에서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옵니다. 저희는 이제 그림 때문에도 자주 와요. 여기를요. 감상할 수 있고 그래서 좋고 또 여기 사장님한테 또 그림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피자도 맛있지만 샐러드가 진짜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소스 맛 때문에 자주 와요. 너무 좋아서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It's very good. 품격 있는 맛과 멋으로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이 갤러리 카페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현재 아는 지인에게 비법을 전수해 가평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4의 갤러리 카페를 오픈할 수 있게 노력하겠고 또 화가로서 좋은 작품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게 작품 활동에도 매진해 그림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갤러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